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톱스타, 난폭한 기업가에게 구타당하는 아내, 그리고 한 발의 총성, 그 충격적인 현장을 고발합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저택, 동네 주민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취재팀의 카메라에 충격적인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분이 이르씨가 과연 맞습니까? 경기도 변두리에서 송유진 씨 여기서 지금 뭐 하시고 그때 침대에서 모자이크 촬영 아 지금 뮤직비디오 촬영하려고 왔어요. 아 본인은 뮤직비디오 됐으면 좋겠지만요. 투샤이라고요? 자, 의상부터 심상치 않은 성유리 씨. 오늘 맡은 역할은 조폭 기업가인 남편에게 구타당하는 비련의 여주인공입니다. 근데 너무도 남성분이 액션에 몰입을 해가지고 아, 제대로 바닥에 파기쳐졌어요. 자, 안타까운 마음에 달래주는데 팔을 왜 잤습니까? 우리 씨를 내팽개치고 죽였습니다. 집에 상에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직접 궁금합니다. 자, 네, 이번에는 얼굴을 실제로 맞았습니다. 자, 촬영이 중단됐는데요. 저만 같아서는 그냥 촬영을 접고 싶더군요. 괜찮아요. 네, 천사 같은 송유리 씨, 하지만 계산은 확실하죠. 집 가서 끊어와. 네, 생활력. 그리고도 파트너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모습. 하지만 괜히 격려했습니다. 아까보다 더 강해진 액션. 자, 이때 창밖에서는 스토커가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게 네. 스토킹을 당하고 그런 내용들인데 네. 실제로 당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스토킹은 당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도 두 명이 있거든요. 연예계 스토커. 아, 연예계의 두 명이 아니고요. 한 명은 순정파죠. 예, 한 명은 스토커고. 네, 순정파입니다. 자, 귀여운 스토커 김재동 씨. 유리야. 다크호스입니다. 사랑의 남자의 세븐입니다. 아, 정말. 김재동 이윤석 사이드입니다. 아, 그러면 그냥 혼자 살고. 네, 터졌습니다. 이윤석 씨가요, 전해주려고 네. 있다고. 자, 스토커 퇴치용 총을 준비했는데요. 총을 전해줬거든요. 아, 이윤석 씨가 더 무서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결연한 눈빛으로 일어선 성유리 씨. 어딘가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는데요. 이어지는 한 방의 총성. 자, 결국 남편이 쓰러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확인 사살까지 하는 냉혹한 카리스마를 보여주는데요. 성유리 씨는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폭력 기업과 불행한 결혼을 한 톱스타로 출연. 스토커와의 삼각대결을 그리며 파격 연기 변신을 한다고 합니다. 수십 번 쓰러지며 열연을 펼친 성유리 씨. 애절한 발라드와 어우러질 성유리 씨의 색다른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수상인데요. 이런 문장 인사드려서 너무 심심하고요. 고맙습니다. 신상 즐겁게 보내세요.